인도의 보건사회부 장관이 테레사 수녀님에게 말하기를, 나는 돈으로 내 일을 하지만 당신은 사랑으로 내 일을 도와줍니다. 나는 돈으로 무엇을 계획하지만 당신은 사랑으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 생각해볼 때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코 시설이나 제도 혹은 물질이 아닙니다. 다시 말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세워놓은 딱딱하고 찬 시설물이나 건물이 아닙니다.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람이 왕만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, 즉 이 시설과 의료기술을 지닌 사람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리 함께할 때 비로소 고통받는 인간을 치유할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주세요.